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민생 현안에 대해서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민생 상담소 시간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연결합니다. 안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 소장님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아니, 그래도 한 5시간 안팎은 자는데요. 네. 잠잘 시간 아껴서 지금 일면 저 작년 12월 100만 원 방역지원금 올해 2, 3월에 300만 원 방역지원금을 못 받으신 분들 있습니다. 억울한 네. 탈락자들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중대한 사정에서 신청을 못한 분도 있었잖아요. 아, 네. 이분들이 다음 주부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정보잖아요. 이런 거 빨리 네. 공부해서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대본에도 없는 정보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공부해서 빨리 알려드리니까 자 방역지원금 못 받았던 저 영업금지 영업 시간 제한 업종, 네. 시설 제한, 인원 제한 업종,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던 영세, 저기, 경영위기 업종들 중에 방역지원금을 여러 이유로 못 받았던 분들, 억울한 네. 탈락자분들, 다음 주에 꼭 이의신청, 중지부에서 공지하면 이의신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렇군요. 바로 뭐 인사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바로 그냥 관련된 정보 역시 예,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민생만 생각하는 예, 안진걸 또 있습니다. 네. 예, 또 있습니다. 다음 5월 달부터는 유리세가 30% 인하되고요. 5월부터 7월 달 동안요. 특히 우리 방송 많이 들으시는 그 영업용 화물 차량들 있잖아요. 영업용 네. 버스 기사님들이라든지 네. 그 경유를 쓰시는 분들 경유 보조금이 아. 5월에서 7월 동안 제가 계속 촉구했던 내용이거든요. 네. 직접 경유가 지금 2,000원 안팎까지 올랐기 때문에 경유보조금 직접 지급해라. 네. 기존의 그 유류보조금으로는 한계가 있다. 유류보조금은 유류세가 내려가면 유류보조금도 떨어져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더 오히려 지금 진짜 경유로 먹고 사는 분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5월에서 7월 동안 한시적으로 리터당 최대 181원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니 그것도 꼭 이제 혜택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정말 종횡무진 민생이라면은 정말 어디든 가리지 않고 가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신데 소장님 제가 며칠 전에 안 소장님을 어느 장소에서 뵀는데 살이 많이 빠지지는 않으셨던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발로 뛰어도 살이 안 빠지는 건 참으로 네. 저도 의아하고요. 그만큼 한번 찐 살은 잘 안 빠진다. 그렇기 네. 때문에 평소에 체중 관리 잘해야겠다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살 때문은 아니고 우리 안 소장님 또 맹활약하고 계신데 건강관리 잘하셨으면 하는 또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예, 예. 첫 번째 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4명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 여부 자체를 알지 못하고 일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실제로 안 소장님 예, 예, 저도 그렇고 주변의 분들 보면 뭔가 일을 하는데 계약을 잘 체결했느냐 물어보면 그럴까? 내가 그랬나? 이렇게 좀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임금 노동자라면 네. 근로계약서는 안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플랫폼 노동자는 우리가 노동자로 부르지만 대부분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네. 특수고용 노동자여서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되게 돼 있고 이분들이 이른바 표준계약서 같은 걸 써야 됩니다. 네. 근로계약서가 아닌. 근데 노동사회연구소라고요. 네. 그냥 우리나라에 권위 있는 민간 싱크탱크인데 이분들이 2020년도에 솔직 플랫폼 노동자 7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까 네. 플랫폼 계약 형태가 약관 동의니까 근로계약서가 아닌 거죠. 일종의 이제 공정거래 약관. A사업자, B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약관 네. 동의. 그다음에 서면 표준계약 체결. 약관 동의가 34.9%, 서면 표준계약 체결이 28.2%입니다. 네. 그럼 나머지 10명 중 4명, 37%는 아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도 없이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겠죠. 네. 이제 플랫폼 노동자 이제 말이 어려우니까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대리기사님도 있을 수 있고 배달기사님도 있을 수 있고 킥서비스 기사님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요즘에는 뭐 번역하는 분들, 가사노동하는 분들도 다 플랫폼 노동,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일감을 주고받거든요. 계약을 하고. 근데 또 다른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실제 이분들이 한 달에 수입은 346만 원인데 근로계약자, 근로자들이 아니야. 노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뭐 관리비, 유류비, 보험료, 뭐 사대보험료 이런 거 식대 이런 걸 다 본인들이 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제하니까 올 평균 소득이
125만 원이라는 또 다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하. 그러면 지금 올해 최저임금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191만 원인데 네. 이분들은 지금 125만 원이다. 그럼 이분들이 일을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일을 조금만 하겠지 하는데 저희가 그것도 보니까요. 평균 7.6시간 일하고 네네. 전업으로 일하는 분들이 71%나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자들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 네. 노동자들하고 실제 근로계약을 맺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월급여나 이런 처우에서 굉장히 부당하고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것이죠. 그렇죠. 안 소장님. 근데 네. 이제 보통 때 경우는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느냐 제대로 상당히 이게 중요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약 사실이 불분명한 분들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하고 보완을 하면 될까요? 결국 이제 우리 근로계약자들은 우리 네. 근로계약을 맺는 우리 일반 노동자들은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네. 구제정책 있잖아요. 불법으로 진정도 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해결되는 것 꽤 있거든요. 네. 근로감독관들이 와서 조사도 해주고 근데 이분들은 사업자로 되어 있으니까 A라는 업체와 B라는 플랫폼 사업,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을 하는 또 다른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노동부의 보호를 못 받는 겁니다. 네. 이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제 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하. 결국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네. 이 플랫폼 노동자 중에서 본인이 정말 나는 노동자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저기 더블잡, 쓰리잡까지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상태에서 만족하다는 분들 제외하고는 전업으로 일하는 분들, 그다음에 평균 7시간, 8시간 정도 일하는 분들은 네. 사실상에 그 업무에 종속된 노동자나 다름없잖아요. 그 회사에. 그렇죠. 그러면 노동자성을 인정해줘서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해주거나 네네. 지금 택배기사님들처럼 노동자성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로 인정이 돼서 노조활동을 보장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도 보장해주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A업체, B업체, 이제, 일감을 주는 업체들하고, 네. 단체 교섭을 할 수 있게, 아하. 그러면 아무래도 처우가 좀 더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사회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면 알겠습니다. 아예 별도로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네. 지금 우리가 이 사각지대, 또 제도적 허점이 있는 곳은 반드시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부동산 관련해서 안 소장님, 임대차법, 임대차 3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폐지, 예, 폐지된다 뭐 이런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고 하면서 네. 전국 우리 국민들의 45%나 되는 세입자들이 크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네. 많은 국민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공급을 확대한다든지 일가주택의 뭐 세금 부담 유무 안 하는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임대차 3법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또 별도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를 보호하잖아요. 우리가요. 네네. 노동법으로. 그런 것처럼 상가임대차하고 주거임대차는 상가임대차법하고 주택임대차법 별도로 보호를 네. 하고 있는데 안 소장님 시간이 많지 예, 않아서 한 30여 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 예.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어떤 일정 부분은 좀 예. 보완이 되면 좋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일부 부작용 있는 부분은 수정 보완 논의를 해도 됩니다. 국론화 네. 과정을 거쳐서요. 다만 근데 이게 89년대 주택임대차 보호기간이 1년에 2년 늘린 다음에 30몇 년 동안 한 번도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하하. 그래서 세입자들이 2년 한 번씩 이사 다니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습니까? 네. 이걸 2년에서 4년으로 보호기간을 늘렸는데 그 안에는 전월세를 5% 이상 못 올리게 해놓은 거거든요. 네. 이 골자는 유지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부작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네. 그렇게 고쳐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거다. 세입자도 예. 국민인데 계속 경제 강자인 건물주나 다주택자나 네. 부동산 투기세력편만 들어주는 부동산 임대차법과 곤란한 네. 것이죠. 관련해서 네. 안진걸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